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하는데 무지의 반증은 발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내측 돌출부 쪽으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의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패션 등을 위하여 코가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음으로써 생기는 후천적인 요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지의 반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내측 돌출 부위 쪽의 통증입니다. 돌출이 된 부위가 신발과 닿아 붓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거나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온몸에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 발이기 때문에 자세가 삐뚤어짐으로써 무릎이나 허리 등 인접 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굽이 낮고 볼이 넓은 신발로 대체해 줌으로써 통증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에 발이 닿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짧아진 연부조직을 늘려주는 연부조직 유리술, 돌출된 부위의 뼈를 깎아주는 절골술과 튀어나온 뼈를 교정해주는 교정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지의 반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성분일 경우 하루에 5시간 이상 하이힐을 신지 않도록 하고 집에 오면 조교, 마사지,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무지의 반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은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발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무릎과 허리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의 반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